듀공은 바다소 목에 속하는 대형 해양 포유류로 이름은 바다의 여인이라는 뜻의 타갈로그어와 규형이라는 말레이어에서 유래했다. 몸은 유선형으로 고래와 닮았고 꼬리도 고래와 비슷하다. 몸 길이는 약 3m이고 피부는 매우 두껍고 3에서 5cm 길이의 털이 드문드문 나 있다. 규공의 먹거리는 해초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해초가 자라는 지역에만 사는데 해초를 뽑아 먹기 위해서 주둥이가 아래쪽으로 날카롭게 되어 있다. 규공은 고기나 기름을 위해 수천 년간 포획되어 왔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왕족들이 먹는 최상급 고기로 취급받았다. 바다 위에서 새끼를 안고 젖을 먹이는 즉증이 있으며 이 모습 때문에 고대의 뱃사람들에게 인어로 오해받기도 했다. 바다소 목에는 규공하고 아주 비슷한 동물이 있는데 바로 매너티이다. 매너티와 규공이 외모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규공은 입모양이 넓적한 반면에 매너티는 둥글고 규공은 피부가 매끈하지만 매너티는 울퉁불퉁하다. 꼬리 모양은 규공은 고래처럼 갈라진 모양인데 매너티는 둥근 모양이다. 또 규공은 홍해와 인도양, 서부 태평양의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살지만 매너티는 가이나 호수에서도 산다. 규공은 수명이 긴 편이지만 생식작용이 빈번하지 않아 개체수가 늘지 않고 폭풍이나 천적인 상어, 범고래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최근 들어 밀렵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